신년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성된 마음으로 함께 하셔서 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제 찬송 460장 순서지에 있습니다. 찬송 함께 해주십니다.
이 놀라우신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계신 줄로 압나이다. 이 험한 세상 살아오는 동안에 불의와 부정이 횡행하건만도 우리 이화의 딸들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 간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라와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한나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서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자녀를 키우는 동안에 너무나도 염려할 것이 많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기도의 저축을 많이 하게 해주셨어서 물질의 저축을 하게 해서 이 기도의 저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서 자라날 때에 이 나라를 빛낼 수 있고 선진국의 앞장서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보다는 더 우리의 자녀선들이 더 훌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옵는 것은 이제 새로이 내각이 조직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정말 공의에 입각한 귀한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하여 이제 새로운 마음과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그들이 되어서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 섬기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어서 정말 개척 가운데에서도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이 나라가 보존되었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이화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사 102년이 넘은 오늘날 이렇게 정말 만천하에 자랑할 수 있는 이화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임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가 정말 이제 성교하는 데 앞장서고 부지의 손길을 펴고 나만이 잘 산다는 그러한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 정신으로서 배움을 받은 이들이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못지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다시금 키우는 것을 기도드리오며 이 모임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임이 되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오며 첫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살아가시오.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여러분을 함께 묶어주는 평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그를 아는 일에 일치하게 되어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의 경제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화의 가족이 모일 때마다 늘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이화의 동산에서나 또는 밖에서나 언제나 이 이화의 가족이 모일 때마다 이 귀절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린 우리의 자랑을 내세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마음의 무릎을 꿇는 이러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취하려 하지 않고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까지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강병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여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기 세상에서 찾아보기 드문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이와 가족들의 모임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한자리 모일 때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어두웠던 땅에 이와를 통해서 밝은 세상을 만들어주셨던 오랜 백년의 세상,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셔서 여기 함께한 하나님의 귀한 딸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역사가 밝아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지는 역사를 이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부른 찬송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들 개인, 저희들의 가족들, 가정들, 그리고 이와 학원을 통해서 영원히 영원히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이와 학원과 또 이와의 모든 가족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무거운 중책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양할 틈도 주시지 않고 저의 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얹어주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재임하는 3년 동안 모든 정성을 다해서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신봉조 이사장님과 또 과거 이화여고에서 저희들 이화의 딸들을 가르치신 은사님을 모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정옥 선생, 저 회장님, 이복희 회장님, 또 정희경 교장님, 심지선 교장님, 이렇게 이화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 뵈니 감개무량하고 더 이상의 기쁨이라는 게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모두 한자리에 모임으로써 저희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구석에 숨겨져 있던 그 애교심들이 다시 또 새롭게 돈독될 수 있고 또 교우간의 그 우정이라는 것이 이런 자리를 빌어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뜻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600여 명의 제 동창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성대한 자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화 졸업생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들의 자랑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모임은 약 15년 전에 한번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갖질 못하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리를 원하신다면 앞으로도 1년에 한 번씩이나마 자리를 만들어서 노교에 대한 새로운 사랑의 마음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감사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졸업생 합창단이 앞에 모두 서 계십니다. 이 합창단을 지도하시느라고 이 남수 교수님께서 그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을 시켜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합창단 단원들은 고교 시절에 이남수 교수님의 음악 지도를 받았던 졸업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합창단이 연습을 시작할 때 꼭 이남수 선생님이래야만 연습을 하겠다 이렇게 고집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고교 시절에 이남수 교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좋으셨던가는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음악회에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되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감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